우리는 어제 예레미야 24장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이 무화과 두 강주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했죠. 자, 좋은 무화과는 바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의 연단의 기간을 징계의 기간을 받는 자, 그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면에 그 땅에 나와서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이제 3차 바벨론 함락을 앞두고 있는 그들이에요.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았는데 바벨론은 3차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과 함께요. 그것을 임박해 두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나쁜 무화과다. 우리는 안 사로잡혔다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멸절이란 말씀을 하세요. 멸절. 멸절이라 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에 그 성에 있는 짐승이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없애라 할 때 주님이 멸절이라 하시죠. 그것은 죄악에 관영한 가나안 족속을 칭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직분자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 이분이 지금 나와 같이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구원에 또 감사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준비 안 된 그들, 물론 그 땅에 이제 70년을 알아채고 먼저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을 섬겼던 다니엘 같은 자가 있었죠.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해내고 간절히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로잡힌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끊어지는 심정으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나 다니엘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때가 되어 돌이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 어루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아이에게 회초리를 댄 이후에 눈물 흘리며 자는 아이의 상처를 연고로 발라주는 분, 바로 아까 매를 든 바로 그 부모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인도해낼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냥 리모컨 눌러가지고 반응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고 심정적으로 그분께로 굽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적 이유가 있기보다 내 마음이 송두리째 그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어. 우리 주님 계신 것, 이 땅에서의 사명, 주님과 보낼 영원 생각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23년 동안 2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원년, 즉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때부터 이제 말씀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가 벌써 23년, 사역 23년째를 맞았어요. 근데 그동안 그의 성실성이 대단하기보다 더 위대한 것은 3절 중반을 보세요.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예레미야는 내가 23년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리라 하면서 계속 뭔가 떠들어댄 게 아니에요. 하늘 말씀이 임하니까 그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23년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감당하기에 힘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23년간 메시지를 전한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3절 후반을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4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더라. 뭐 실천은 말할 것도 없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근데 4절 전반을 보세요. 너희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순종도 안 했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고 해요. 또 교육자의 수도 많다고 해요. 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피곤하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될 기회를 가진 겁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의의가 있어요. 빨리 그 메시지 한 자락이라도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들에게 죄책만 쌓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보내시는 것은 언제나 계속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는 더 이상 이런 선지자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었지만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회개의 각성의 촉구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찬스를 놓친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해주고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부딪힐 때에는 야, 내가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압박은 나쁜 것이지만 권면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면이 그 친구를 향한 마지막 권면일 수 있어요. 만약 그가 듣지 않으면 피값은 그에게 주님이 물을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권면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주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그 한 자락이라도 듣고 돌아오면 5절 보세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각자입니다. 누가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 회개해야 돼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너무나 명백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돌아오면 내가 널리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너희는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역대하에 보면은요, 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하여서 그 땅의 안식을 보장하시고 그동안 그들을 물러가게 하신 것으로도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70년이 지나면 주님이 그들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이, 잘 들어보세요, 약속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손에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에게도 임했어요. 자, 주님께서 12절 후반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역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부신 나라요, 부신자였는데 너무 심했던 것이죠. 웬일이냐? 길이 열리네? 함부로 너무나 완악하게 힘을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였는데 그만 오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벨론에게도 심판을 외치세요.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까지, 한때 쓰임 받았던 바벨론에게까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 철입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은 누군가 우리에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게다가 이러한 진노의 술잔은 그 두 나라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자, 이 모든 나라에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예요. 자, 이 모든 나라에 뭐가 있나 봅시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먼저는 이제 유다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19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 그 백성들. 또 20절 보니까 우스 땅, 아마 그 애굽의 북쪽 경계 같아요. 또 블레셋.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이제 이스라엘 동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죠. 동쪽 지방에 있는 나라들. 또 22절에 두로,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죠. 시돈. 또 드단, 대마, 부스, 아라비아. 이 잡족들의 모든 왕까지 다 얘기하고요. 또 시므리. 또 26절에 보니까 세삭 왕까지. 또 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 모세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공의의 대행자로, 징계의 집행자로 쓰임받는 바벨론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많은 잡족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에 각각 양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새겨놓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항구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법이요. 법칙입니다. 주님은 언약의 두 돌판을 갖고 있지 않고 제사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각각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감각을 모든 민족에게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을 어그러뜨려서 죄악을 범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칭찬받은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노벨상을 받는 평화로운 사람이요, 훌륭한 시민이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다 각각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피부색과 나라, 언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각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각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아, 이거 옛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고 했죠. 남유다든 쓰임받은 바벨론이든 주님이 여러 나라 모든 민족에 대하여 다 심판을 선언하시니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듣는 이 언약의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마음 찢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의 정신으로, 회개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각자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뭐 직분자니까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경륜이 많아지고 연비가 많아진 분은 누가 많은 일을 대신해 주죠.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각자 해야 돼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다 챙겨준다 해서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 죄악을 토해내십시오. 주님 아십니다. 보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이 기회와 찬스가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두 팔 벌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그저 그 시대에 살았던 고대 도시와 국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됨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운 마음, 뜨거운 열정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지나이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